비록 과거의 명성을 발판으로 삼아 큰 수익을 얻으려는 전략이 얄밉긴 하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영화화는 자연스레 많은 분들로부터 기대를 받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개중에는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둔 작품도 있는가 하면 워낙 벽이 높았던 탓인지 실패하거나 실망을 안겨준 작품도 있었죠. 제 아무리 잘나가는 디즈니라고 해도 모든 영화를 성공시킬 순 없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에서 실사로 옮긴 작품들 중에 뮬란처럼 여러모로 분노와 다름없는 실망을 일으킨 영화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체 무엇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인해볼까요? 리뷰에서는 다른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갔었지만 뮬란은 약 20년 전의 애니메이션과 차별화를 두렵고 캐릭터 설정에 변화를 준 것부터가 커다란 패착의 발단으로 작용합니다.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강요된 여성상을 거스르는 평범한 소녀였던 반면 I'm here. 영화의 뮬란은 특별한 능력을 간직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누른 채 살아야만 하는 비운의 소녀입니다. It is Mulan I worry about. They'll call her a witch. 그 탓에 우리가 아는 애니메이션의 뮬란보다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캐릭터를 보는 것만 같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영화 속 뮬란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캡틴 마블과 엑스맨 다크피닉스의 주인공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을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세 사람 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종의 이유로 그 능력이 억압됐으며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자아를 숨긴 채 살아야만 했던 원인이 바로 남성 캐릭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성 캐릭터들은 곧 남성 중심의 사회를 상징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에서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의 큰 틀을 따르되 억압된 여성을 해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에서 차이를 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You have proved useful, witch. Not witch. Warrior. 물론 이 자체만으로는 비판할 거리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설정의 변화를 준 게 패착의 발단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건 캡틴 마블이나 엑스맨 다크 피닉스와 달리 뮬란은 이미 널리 알려진 훌륭한 원작 애니메이션을 따르는 대신 굳이 변화를 주면서까지 참담할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애니메이션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선택한 다른 경로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긴커녕 2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도리어 퇴보하고 편협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누구라도 실망하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이죠. Dishonor to the Hua family. They have failed to raise a good daughter. 심지어 미투 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워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둘로 쪼개기도 했다는 영화가 정작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봐도 황당무계한 논리를 펴고 있으니 이쯤 되면 무엇을 위한 영화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무리 봐도 애니메이션을 내팽개치고 중국을 겨냥한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오판에 오판을 거듭한 결과라는 것 외에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꼴이 된 건지 말씀드리기 위해 먼저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여성이 가문의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결혼뿐이라는 당대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되 다른 면에서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소녀입니다. 단지 남다른 성향 때문에 중매쟁이의 눈밖에 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언젠가 자신의 딸에게도 알맞은 때가 올 거라는 말로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But I'll bet that when it blooms, it will be the most beautiful of all. 그 와중에 훈족이 침략해오자 조정에서는 각 가문으로부터 남자를 한 명씩 차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아들이 없는 뮬란의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딸의 반대를 뿌리치며 망설임 없이 자원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뮬란은 아버지를 대신해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여성이란 걸 숨긴 채 전장에 나서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고전하는 건 당연하고 남성들 틈에서 생활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Punch him. It's how men say hello.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면서 남들과 비교해 크게 다를 게 없는 능력을 증명하고 성장한 뮬란은 훈족과의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우지만 불행히도 여성이라는 게 발각돼 군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뮬란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되려 아버지와 가문을 욕되게 했다며 크게 낙심하고 있다가 훈족의 역습을 알아차리자 아군에게 경고하기 위해 돌아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상관을 포함한 누구도 뮬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Sir, the Emperor's in danger. But the Huns are here. Please, you have to help me. 결국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역습에 성공한 훈족이 황제를 납치해 죽이려는 순간 뮬란이 나타나 특유의 기지를 발휘해 자신을 믿어준 동료들과 함께 황제를 구하고 훈족을 물리칩니다. 덕분에 뮬란은 황제로부터 조정의 요직을 제안받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중하게 사양하고 집을 향해 떠나죠.
이었고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가문의 명예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드리지만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The greatest gift and honor is having you for a daughter. 이리하여 애니메이션은 훈훈한 결말을 맞이했으니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화는 애니메이션과 동일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한편 뮬란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소녀라고 설정에 변화를 줬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부터가 엄청난 패착에 발단할 수밖에 없는데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가 규정한 여성상을 거부하는 여성의 절대 다수를 대표하는 데 반해 영화의 뮬란은 극소수도 아닌 극극극 소수거나 심하게는 있는지조차 의문을 품어도 이상할 게 없는 특수한 여성입니다. 이 말인즉슨 당신이 뮬란처럼 보통의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음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업적을 보고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도 무방한 셈이죠.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이 황당한 차이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You may look like a bride, but you will never bring your family honor. 주변에서 원하는 여성상과는 거리가 있을지언정 일개 소녀에 불과했던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자연스레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었는데 이건 비단 뮬란에게만 해당했던 게 아닙니다. 동료였던 남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한자리에 모이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지만 각고의 훈련을 통해 성별을 넘어 모두가 한 명의 군인으로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뮬란이 특히 두각을 나타냈던 건 바로 남성의 육체와 힘을 대체하고도 남을 지혜입니다. 마치 스티브 로저스가 캡틴 아메리카로 거듭나기 전부터 사고의 틀을 전환하면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처럼 뮬란도 자신이 여성이란 걸 누구도 약점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결과 뮬란은 혼적과의 전투에서 자칫 전멸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타개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더니 급기야 황제가 납치됐을 때는 공경에 처한 군인들 앞에 뮬란이 나타나 훈련 중에 보여줬던 방법을 함께 따르며 활로를 모색한 데 이어 여성성과 남성성의 입장을 역전시켜 동료들이 여장을 한 채 적과 싸우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걸 한낱 유머를 위한 장치일 뿐으로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으나 실은 남성성과 여성성 중 어떤 하나만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장면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페미니즘을 우아하게 전달한 반면 영화는 당초에 무슨 의도로 경감행동을 일삼고 있는 건지 의문일 정도로 난장판입니다. 일단 영화의 뮬란은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온전히 분출시키기만 하면 남성들과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본 상관으로부터 조언을 받게 되자 뮬란은 본의 아니게 억누르면서 살아야만 했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데 이건 두 가지에서 아주 커다란 문제를 초래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의 뮬란과 달리 영화의 뮬란은 소위 말하는 먼치킨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상실한 사례라는 거고 둘째는 첫째를 기반으로 역시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영화는 뮬란이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남성성으로 압도하는 어리석은 구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훈족과의 전투에서도 애니메이션과 엇비슷한 전략을 사용한 걸 제외하면 시종일관 무력의 무력으로 맞서 이기는 뮬란을 자랑스레 전시하더니 보리컨과의 결전에서는 애니메이션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타나면서 이 영화가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뮬란이 샤뉴를 꺾는 과정에서 부채를 무기로 사용하는 등을 비롯해 여성성도 간직한 반면 영화는 마지막까지 남성성을 내세운 끝에 결국 보리칸의 칼로 그를 절멸의 상태로 몰아넣은 후 애써 이 연결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 장면을 거쳐 화살을 서커스 킥으로 날려 죽입니다. 영화로 탄생한 뮬란이 들려준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해보면 여성들 중에서 매우 희박한 확률로 남성마저 능가할 정도의 신이 주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냥 결혼해서 애나 보란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애니메이션은 없던 동생을 등장시켜 남긴 멘트를 봐도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한다고 한들 전혀 이상할 게 없죠. I imagined. What's he like? He's handsome, a little shy, but he's not afraid of spiders. 물론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제약에 굴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뽐내라는 메시지였다면 부정할 필요가 없으나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자신의 능력을 남성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당당하게 증명했기에 다음의 대사가 호소력을 지니지만 You said you trust Ping. Why is Mulan any different? 영화의 뮬란은 모두를 가볍게 압도할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는 걸 유감없이 증명한 캐릭터라 이 대사가 굉장히 엉뚱하게 들립니다. You would believe Hua Jun. Why do you not believe Hua Mulan?
영화가 저지른 착오를 현실에 대입하면 얼마든지 더 실감나는 사례를 얘기할 수도 있으나 피차 골치 아파질 테니 이만 생략하고 네, 애니메이션과 비교했을 때 왜 이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져보면 그 사이에 달라진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애니메이션의 다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뮬란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캐릭터로 무리하게 바꾸느라 자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군말 없이 중매쟁이에게 갔다가 당대의 여성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I would break my family's heart. 영화의 뮬란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현실을 체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부상을 입은 탓에 뜻하지 않게 정체가 탄로나는 반면 영화의 뮬란은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시아니 양으로부터 뼈아픈 충고를 듣게 되는 걸 계기로 어디까지나 가짜에 불과했던 화존에서 자발적으로 탈피하여 화뮬란으로 모두의 앞에 우뚝 섭니다. 참고로 영화는 이렇게 뮬란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치 엑스맨 다크 피닉스가 억지스레 찰스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뮬란의 아버지를 격화시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내심 딸이 결혼하길 바라면서도 강요하는 모습까지 보이진 않았던 데 반해 영화에서는 일찌감치부터 뮬란을 여성이라는 틀에 직접적으로 가둬버리죠. And it is time for you to hide your gift away. 그 바람에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모두 비슷하게 전하는 다음의 대사가 애니메이션에서는 중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If you... I know my place. It is time you learned yours. Maybe what I really wanted was to prove I could do things right. 영화에서도 중의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자아를 확립하려는 애니메이션의 함유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문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메시지와 결부됩니다. 이건 영화로 탄생한 뮬란이 희한한 페미니즘을 설파한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인데 애니메이션은 결과적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으나 본질은 순전히 여성이자 평범한 소녀였던 뮬란이 편견을 깨고 남성과 다를 게 없는 자신을 증명하며 성장하는 이야기지만 영화는 관객들에게 강제로 주입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황제와 나라에 충성하는 고리타분한 의무를 부여해버립니다. You are the daughter! Learn your place. I know my place. And it is my duty to fight for the kingdom. 설상가상 앞뒤도 맞지 않게 다짜고짜 무슨 동양의 정설 없이고 끼워넣길 원했던 건지 교를 들먹이더니 애니메이션의 아버지가 가문의 명예 따위보다 딸을 소중히 여겼던 것과는 다르게 영화의 아버지에게는 딸은 딸대로 챙기고 명예는 명예대로 챙기는 일석이조를 선사합니다. 더 나아가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황제를 섬기는 걸 사양하면서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영화의 뮬란은 표정을 미루어 짐작한데 재차 주어진 황성한 제안을 따라 가족이 아닌 황제를 섬기는 쪽을 택할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이럴 거면 충이고 효고 나발이고 간에 왜 거추장스럽게 늘어놓은 건지 당최 납득할 수 없으니 어느 모로 봐도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 특히 현재의 관점에서도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굳이 영화로 옮기면서 정수를 완전히 훼손한 데 이어 동양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이해라고는 없이 그저 이해한 척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